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뭐 챙겨 먹는 영양제 어떤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의견들을 공유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매우 매우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영양소인 글루타치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제가 좀 늦게 안 영양 성분이라서 일찍부터 챙겨 먹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얼굴이 하얘지는 연예인들 때문에 더더 이슈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아, 아이유 씨가 대표적인데 우리 백옥 주사라고 하는 그 연예인들이 그거 맞고 그렇게 됐다더라 하는 얘기에서 들어가는 성분이 글루타치온이에요. 미용 목적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서 영양제로도 꼭 챙겨 먹는 게 저는 이 글루타치온입니다. 제가 영양제 이런 거 원래 인터넷에서 잘 뒤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영양제로 먼저 알게 된건 아니고 몸살, 감기, 뭐좀 염증 반응 여러 가지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염증 완화에는 글루타치온 수액이 좋다라고 의사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수액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 비타민 D가 모자라면 또 비타민 D도 맞고 뭐 비타민 C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고함량으로 해서 아예 그냥 수액으로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루타치온도 수액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염증 반응도 있고 피로도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글루타치온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액을 그때 짧게 한 3, 40분 정도 글루타치온만 맞고 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맞고 났는데 나는 분명히 좀 피곤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려고 맞았는데 주위에서 얼굴이 왜 이렇게 더 하얘졌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피부를 좀 밝게 해주는 그런 또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특히나 더 끌리는 영양 성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원래 영양제를 먹는 꿀팁이 있다면 이렇게 계속 복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끊었다가 또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하는데 요즘에 제가 먹고 있는 이 글루타치온 영양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글루타치온의 경우에는 설화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분말형도 있는데 설화정에서 이 설화가 혀 밑을 말하는 거예요. 사탕처럼 녹여 먹으면서 혀 밑에 점막의 혈류를 통해서 글루타치온을 흡수시키는 거죠. 이때 생체 이용률이 상승한다고 해요. 이 영양제는 영국 왕립약사회에 실제 임상 연구 자료도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빠른 흡수율도 확인이 됐고, 흡수량도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믿을 수 있는 영양제로서 먹고 있어요. 이게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글루타치온 설화정제형이라고 해요. 달달한 맛이 있어서 사탕처럼 먹기 편하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물이 없어도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쉽게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말형도 있는데 이거는 가루로 이제 나와 있어서 음료처럼 또 타서 드실 수 있는 이런 분말형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달짝지근하니 맛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데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피부도 굉장히 밝아지는 걸 느끼고 저는 생리전 증후군도 굉장히 심한 편이어서 생리전에 항상 피부가 뒤집어지고 안 나던 여드름이 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도 꼭 챙겨 먹는 영양제가 바로 이 글루타치온 영양제거든요. 확실히 여드름도 좀 빨리 가라앉는 것 같고 피부 혈색도 훨씬 더 밝아 보인다라고 저도 느끼지만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항상 좀 많이 해줘요. 이걸 이제 꾸준히 먹었을 때 확실히 얼굴색이 밝아지면서 피부결도 훨씬 맑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피부화장을 원래 잘안 하는 편이에요. 선크림만 바른다든지 얇게 바르는 그런 베이스 제품만 딱 바르고 나가는데 글루타치온을 잘 이제 먹어줬을 때 피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뭐 미용 목적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얼굴 하얘지고 피부 하얘지고 그걸 떠나서 염증 반응이 있을 때도 약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항상 추천하는 게이 글루타치온이고 그래서 만성 염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즐겨 찾는 영양제, 어쩌면 필수로 찾는 영양제가 이 글루타치온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레르기 있으시고 피부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글루타치온을 약사나 의사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 간 기능 회복에도 좋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꼭 챙겨야 되는 영양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화상을 덕지덕지 해도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서 사람을 딱 보게 됐을 때 요철이란 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빛 반사도 그렇고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했었을 때 피부 요철은 정말 숨길 수가 없는데 그게 다 여드름이고 좁쌀 여드름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염증이기 때문에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도 화장품을 어떻게 뭐 외적으로 꾸며보려고 이런 데만 너무 투자하시기보다 근본적인 솔루션을 접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이 브랜드도 그래서 너무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해 있기보다는 이너 뷰티에 집중하는 연구 개발에 힘쓰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너 뷰티만이 어떻게 보면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잖아요. 외적으로 그냥 꾸며내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피부에 욕심 있으신 분들이 특히 더 즐겨 찾는 영양제가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제가 예전에 활성산소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었는데, 활성산소가 뭐냐면 너무 피곤할 때, 너무 과식했을 때, 심지어 과하게 운동을 했을 때도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게 노화의 주범이자 염증의 주범이라는 그런 또 의사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활성산소로 인해서 체내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아줌으로써 노화 방지까지도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또 글루타치온입니다. 연관되고 연관되고 연관되어진 게 글루타치온이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글루타치온을 뭐 단기적으로 끊을 때도 있지만 알게 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히 먹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자주 맞으러 가진 않지만 너무너무 피곤할 때 수액 맞으러 가서 뭐 비타민, 감초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섞어서도 수액을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좀 바쁘다 보니까 30분짜리, 뭐 20분짜리 부스터샷이 있어요. 정말 빠르게 놓는 건데, 제가 이거를 맞았을 때 단전 밑쪽까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빠르게 놓는 거를 맞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부스터샷 딱 맞고 나면요. 피곤함도 훨씬 덜하고, 글루타치온 맞았을 때 얼굴이 너무 뽀얘져서 진짜 거울 보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백설공주 된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정말 정말 글루타치온이라는 게아좀 드라마틱한 애는 확실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간편하게 설화정과 가루로 분말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화정이 더 좋아요.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제 경험을 곁들인 글루타치온 얘기를 해봤고요. 물론 뭐 광고가 들어가 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성으로 드리는 얘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컨택해 주세요.